경기도 용인의 한 백화점에서 고객이 화장품 매장 직원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행패를 부리는 동영상이 어제부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구매한 화장품을 바른 뒤 몸에 두드러기가 났다는 게 이유였습니다. 박창근 기자입니다. 한 여성이 병을 바닥에 집어던집니다. 자신의 팔을 내밀면서 거칠게 항의합니다. 눈을 못 이긴 듯 백화점 직원에게 돌진해 팔을 휘두릅니다. 이어 매장 밖에 다른 직원에게도 폭력을 휘두릅니다. 어제나 2시쯤 경기 용인시의 한 백화점 1층에서 벌어진 일입니다. 42살 여성 양모 씨가 백화점 직원 2명에게 욕하고 손찌검을 하는 행패를 부렸습니다. 하루 전에 산 화장품이 불량이라는 게 소동을 벌인 이유였습니다. 이 과정에서 백화점 직원 2명이 다쳤습니다. 처음부터 막 그렇게 막 욕탄전을 한 게 아니라서 이렇게 심각해 질 줄은 몰랐고. 경찰은 양 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고 조만간 다시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. 지부대에서 임의동행해가지고 1차 조사를 했어요. 기다린 상태고요. 백화점 측은 봉변을 당한 직원들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쉬도록 조치했습니다. SBS 박찬근입니다.